야, 뭐 이리 많냐? 오마이갓! 엄청난데! 숟가락 여섯 개 들었어. 공수는 저녁이라 오늘 3인분만 먹겠답니다. 와! 와! 야식을 너무 간단하게 먹는데? 하리지산 엄청나네. 감히 바로 발리 그 스마랑 다리 까리 문자와 스크랑보단 말랑단 감히 짜베 빵! 가다 에너지 온도 끌어와르 단짜리 끌리네. 그대 감히 부산 미 아양 온도 야식! 마카람 말랑! 에이 마카! 저녁은 그냥 간단하게 먹자. 간단하게가 이렇게 많아? 간단하게 한 6인분만 시켰어요. 오늘은 많이 안 시키고. 맛있겠다. 그대로. 맛있겠다. 여기다 빵 씻으세요. 그렇지. 오, 맛있겠다. 와. 아, 뜨거. 이게 얼마 만에 미아얌인가. 아, 뜨거. 야, 근데 꽤 많다. 미아얌이 보통 천 얼마 하거든? 근데 여기 2,500원이야 무려. 한 1인분당 양이 많아. 양이 많네. 거의 2인분 되는 것 같아. 그니까. 어, 빨리 빨리. 준수는 저녁이라 오늘 3인분만 먹겠답니다. 하나 더. 와. 준수는 이만큼만 먹어 저녁이니까. 한 입 먹어보고 산발은 자기 기호에 맞게 먹으나 마나 산발은 무조건이지 뭐. 고기도 여기는 되게 큼지막하네. 많이 들었다. 양이 많아. 막 준수 한 젓가락 뜨는 거. 어때? 맛있어. 엄마는 무조건 산발이다. 엄마는 바로 산발 넣는 거야? 무조건이지. 생각해볼 그게 없어? 생각하고 말 것도 없어. 무조건이야. 이 집 미아얌 어떤가요? 일중하네. 면도 되게 부드럽고 고기도 큼직큼직하고 숙소 가까운 데서 시킨 건데 되게 맛있다. 이런 면발집 찾기가 쉽지 않아. 부서에서 평이 제일 좋은 집이었어. 이랬어. 여기까지 다시 돌아오기 정말 힘들고 긴 여정이었다. 쉽지 않네. 역시 까리문자와는. 배에서 애기가 울길래 애기가 왜 저렇게 울까 그 짜증나는 것보다 아이고 우리 어른이 이렇게 힘든데 저 애기는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전에 준수랑 까리문자를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서 거기에 가는 게 진짜 힘들어도 갈 만한 가치가 있는 섬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정을 억지로 바꿔서라도 엄마를 이번에 데리고 간 거거든? 근데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 준수랑 내가 거의 한 4년 전? 그쯤에 그 까리문자를 처음 갔을 때는 그러지가 않았어. 너무 관광지화 되지 않고 아직 그 뭐랄까 그 자체로 순수함이 남아있는 그런 순수의 섬 같은 느낌이었거든? 근데 이번에 가니까 너무 뭐랄까 바가지도 너무 심하고 그리고 처음 딱 섬에서 내리자마자 예전에는 없었던 그런 입장요금을 딱 받더라고. 그냥 섬에 들어갈 때만 입장요금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뭐 해변에 가도 해변이 뭐 자기 소유야? 해변에 가도 이게 외국인이 내가 우리가 외국인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모든 사람한테 다 그렇게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해변에 그냥 가서 일몰 좀 보려고 해도 여기 해변 출입요금 내야 된다면서 티켓을 사라고 하고 식당에 가도 사라고 하고 카페에 들어갈 때도 사라고 하고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다 표를 사라고 하니까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 이동할 때도 차로 한 3, 4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엄청나게 짧은 거리인데도 7만 5천 루피아. 3, 4분 거리를 7만 5천 루피아 달라고 하니까 진짜. 아, 예전에 그 느낌이 많이 없어졌더라고. 그래서 좀 속상하기도 하더라. 기분이 좀 씁쓸하지? 씁쓸했어. 너무 관광지야 돼, 발리 같은 데보단. 훨씬 더 가치있고 진짜 특별한 곳이라고 꼭 가보라고 엄청 추천을 했었거든. 근데 이번에 이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모르겠어. 좀 씁쓸한 기분은 있었지만 엄마는 또 오토바이 휑 달려가지고 기스트를 좀 푼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막 피곤하고 그러는데 또 이렇게 또 맛있는 거 먹으니까 또 오늘 다시 풀면 되지 뭐. 어쩔 수 없는 변화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그런 거 몇 가지 말고는 생각보다 많이 안 변한 것 같은데 이제 다음에 갈 때는 더 많이 변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게 걱정이 된다. 야이! 그 공원에서 모여가지고 생선구이 먹고 막 아주머니랑 얘기하고 그럴 때는 그냥 예전에 왔던 그 느낌 그대로였어. 아, 근데 그 기억나지? 그 해변에서 일몰 보려고 해변 잠깐 갔는데 갑자기 옆에 사장님이, 식당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완전 팬이라고 음식을 선물로 주고 싶다고 엄청 여러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저녁을 먹으러 갈 예정이었는데 그렇게 여러 번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감사하게 받겠다고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음식을 딱 가져오시더니 사진 한 장 찍어도 돼요?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네 괜찮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갑자기 막 동영상을 막 동영상을 찍으면서 막 가게 홍보 영상을 찍으시더라고. 야 잠깐만 들이만까지만요. 잠깐만 자기 유튜브에 들어서 가게 제가 다우 잠깐만요. 제가 몰래 한번 gambar? 야 dah. Ya, halo, selamat sore. Sekarang kita ada di Karimun Jawa bersama nih. Kak siapa namanya? Sisonya. Sisonya. Nah, Sison ya. Nah. Jadi kakak ini adalah YouTuber, food blogger juga. Ini ngicipin masakannya. Monggo kak, dicobain kak. Monggo, kak. Ini, ya, ini ada udang, ada cumi. Ya. Terima kasih. Ya, mari kak, silakan. Terima kasih. Ya. Kirain itu fotonya. Kirain ini foto jadi video. Diulang lagi. Monggo kak, boleh saya ambil gambar? Video boleh? Asik. Ini video yang makannya? Iya, boleh. Enggak. 사진을 찍으면 좋을 텐데. 간발 하자, 간발. 간발, 야, 시합. 그래서 얼떨결에 홍보 영상을 찍히고 나니 우리가 먹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음식으로? 그러게. 그러고 나니 기분이 더 씁쓸해졌어. 웬만하면은 영상을 찍으면서 나는 이 인도네시아에서 겪었던 유쾌하지 않은 얘기는 별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인데 이제 또 영상을 보고 까리문장에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엄청 많았는데 그런 친구들한테 이런 건 알려줘야 되는 정보를 줘야 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주주야, 근데 네가 다 먹을 수 있겠나? 저도 다 먹었어, 엄마? 응. 아주 우여곡절이 많았다, 까리문자와에서. 그래도 별 사고 없이 잘 다녀와서 다행이야. 그래도 재밌었다, 야. 아이고, 참나. 국물 맛있는데? 맛있어. 국물도 맛있고. 다 맛있는데? 다 맛있어. 생각보다 엄청 맛있네. 면을 배달시키면 맛이 많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국물이랑 따로 와서 괜찮은 것 같아. 따로 와서 좋고 완전 좋아. 야식을 너무 간단하게 먹는데? 많이 먹는 날이 있으면 이렇게 조금 먹는 날도 있어야지. 산발이 너무 많이 뿌린 거 아니야? 아이고 이렇게 먹어줘야지. 나도 바로 더해가지고. 와 여기 진짜 양념파 한 그릇이 이 정도는 돼야지. 또 새로 한 그릇 만들어서 이렇게 조용히 꾸준히 먹고 있는 중.
나는 건가? 아, 이제 벌써 거의 다 먹었네? 말 한마디 다 먹어. 언제 이만큼 먹어? 지금 말아가 생겼니, 지금? 아이고, 잘 먹었다. 3인분 먹으면서 말 한마디도 안 해. 아까 비 맞고 들어와가지고 추웠거든. 근데 덥다. 아, 아까 맛있는 거 먹으니까 덥네, 이제. 아, 이 산발도 화끈하게 마음에 든다. 진짜 맛집이다, 야. 맛집은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시간은 없고, 집에는 가야 되고. 대전 얼추 불러왔어, 준수? 배 부르지. 이제 입이 열린다. 배가 불러놓으니까. 드디어 마지막! 이렇게 약 먹는데 처음 봤네. 3인분 먹는데 사실 체감은 거의 5인분 정도 될걸? 응. 아유, 지금 시간이 몇 시냐? 어? 몇 시인지도 모르겠어. 맛있게 이제 배 띵띵하게 잘 먹기는 먹었는데 내가 지금 얼굴이 햇님 얼굴이 되겠는데. 이동만 6시간 했다. 대기하는 거. 맞다. 그니까. 와. 와, 녹초가 되어버렸어. 모든 음식이 딱 제자리에서 먹는 게 제일 맛있거든. 근데 지금 요거는 진짜 가져왔는데도 육수고 뭐고 따끈해가지고 진짜 맛있다. 야! 독자 초록집이랑 살짝 그, 비슷한 스타일이야. 견줄만 하지. 왔다매 준수. 와, 이걸 다 먹네. 우리가 여러 지역 다니면서 유명한 음식을 먹어보느라 되게 바빠가지고 미아야을 못 먹었잖아 지금까지. 드디어 준수 한 풀었네. 인스타로 사람들이 그렇게 사진을 보내 나한테. 미아야 사진 막 보내면서 여기 맛있다. 답장은 내가 다 못해주는데 그런 거 미아야 먹으러 인도네시아 언제 오냐, 여기 미아야 맛있다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이 오다 보니까 한번 먹을 때 이 정도는 먹어줘야지. 그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메시지를 보답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먹어야 돼. 이 긴 이동 시간에 피로가 날아가는 맛이었어, 그치? 이렇게 힘들고 배고픈데 음식도 맛없으면 진짜 사람이 짜증나거든? 근데 이거 먹고 나니까 마음이 좀 살짝 녹았어. 아까 그 피곤한 마음, 약간 좀 속상했던 마음 이런 게 먹고 나니까 살짝 녹아내렸어. 그래서 맛있는 거 한 그릇 먹으면은 웬만한 것도 다 용서가 된다니까. 스마랑으로 다시 돌아왔으니까 내일부터는 우리가 아직 못 가본 스마랑의 맛있는 음식들을 먹어보러 또 떠날 거예요. 네. 오늘은 이쯤만 하고 일찍 잠을 자도 갑시다. 산발 디스니어. 안녕. 하리 미아랩바 하리하리 하리 시선 뿅.